예, 반갑습니다. 예. 예, 조사를, 우리가 어제 그제, 생존예수제 입제를 했습니다. 아, 생존예수제를 이제 앞으로 초제 이제 마지막 회향까지 할 예정인데, 그 이제 어떻게 하는지는 그 우리 그 유튜브에 설명을 아주 상세하게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아 이렇게 하는구나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노 전생님이 설명을 잘 해놨으니까요.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아 잘 되겠습니다. 오늘은 아 오늘은 우리 불자들의 진정한 용기가 무엇일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법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 지광 김동수 열사 추모제를 그 5.18 묘지 에서 한 추모제에 갔다 왔습니다. 에, 사실 저는 뭐 고향이 부산이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부산에서 이제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서울에서 이제 사회생활 하다가 출가를 이쪽 이제 전라도 쪽으로 출가를 했습니다. 에, 뭐 그렇지만 사실 이 김동수 열사라는 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광주에 오기 전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이런 분이 언뜻 뭐 5월 27일 80년 당시에 도청에서 뭐 때 마지막까지 지키던 대학생이 한 명 있었다. 그런 말은 언뜻 들은 것 같은데 아,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광주에 제가 오게 되면서 김동수 열사에 대해서 알게 되고, 야, 우리 광주 불교에 이런 정말 보현보살의 화염 같으신 분이 계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 그러한 사실을 그동안 출가자로서 몰랐던 것에 대해서 상당히 예, 반성이 되고, 또 혹시 또 우리 불자님들도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좀 이분이 어떤 분인지는 좀 알아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우선 우리 지광 김동수 열사에 대한 소개를 제가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동수 열사는 글자가 애매해가지고 예, 58년 7월생입니다. 고향이 장성이고요.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58년 개띠죠. 예, 58년 개띠. 58년 개띠가 대부분 보면 인생이 파란만장합니다. 예, 58년 개띠네요. 예, 70년 2월 달에 장성에 있는 서삼국민학교를 졸업을 하시고, 73년도에는 역시 장성에 있는 장성중학교를 졸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 광주로 이제 고등학교를 광주로 왔습니다. 에, 73년도 3월 달에 조선대학교 조대부고를 입학을 해서 아 이때부터 불교 학생회 활동을 하셨습니다. 에, 광주 향림사 우리 저 온천 저수지 옆에 있는 향림사, 그 다음에 시내에 있는 관음사, 아, 이런 데서 고등부 불교 학생의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76년도에 조대부고를 졸업을 하고, 78년도에 조선대학교 공대 전자공학과를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 8학번이죠. 7, 8학번. 그리고 입학을 하고 불교학생회에 가입을 하셨네요. 고등학교 때부터 불교학생회 활동을 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대학교에서도 불교 학생회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학년 때네요. 79년도에 대불련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전남지부장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0년이 와가지고 80년 4월 달에 광주 지역 석가 탄신일 봉축위원회 진행 부위원장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80년 5월에 이제 광주 사태가 터지고 5.18 광주 민중항쟁이 발발을 하자 학생의 불교 학생의 활동을 하고 있었으니까 예비 금속자로 수배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동료들과 목포로 피신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랬다가 21일 날 광주에서 계엄군들이 이제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다시 광주로 돌아와 가지고 전남도청 항쟁 지도부에서 학생 수습 대책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5월 27일 날 새벽 4시 30분경 도청을 사수하시다가 계엄군 총탄에 의해서 사망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때 당시에 증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총탄을 네 발을 맞았다고 그렇게 합니다. 머리에 한 발, 가슴에 두 발, 옆구리에 한 발, 이렇게 해서 네 발의 총탄을 맞고 사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망월동 5.18 묘지에 안장되셨다가 89년도에 조선대학교 명예공학사 학위를 받으셨네요. 그리고 92년도에 조선대학교 안에 추모비를 김동서 열사 기념사업회에서 추모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국립 5.18 민주묘지로 안장되었습니다. 이 이제 간단한 김동수 열사의 양력입니다. 보면, 제가 이게 어제 추모식에 가서 그때 김동수 열사와 같이 활동했던 학교 동료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열사께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살아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첫 번째는 목포로 피신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다른 이제 학교 동료들과 같이 피신을 했는데, 서로 이야기를 했답니다. 광주가 지금 난리가 났다는데,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냐? 아니다, 좀더 사태를 지켜보자. 이렇게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김동서 열사는, 주변 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광주로 갔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거기서, 계속 광주에 돌아오지 않고 계셨다면 아마 지금까지도, 살아 계시지 않았을까. 그런데, 김동서 열사는 이제 광주에서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그냥 우리가 여기 목포에 그냥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당신 혼자 조용히 다시 광주로 돌아오신 거죠. 그때 정황을 보면 그때 당시에 광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이제 시민군이 차로 목포 화순 주변을 이렇게 다닐 때그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 말고는 없었다고 이렇게 그때 이제 같이 활동했던 분들이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김동수 열사도 시민군 트럭을 타고 다시 광주로 돌아오지 않았을까. 이제 27일 날 산화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다시피 그 마지막 날그 도청에서 학생들은 여기서 이렇게 죽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학생들은 살아서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그래서 학생들은 나왔답니다. 나오는 길에 우리 이제 김동수 열사가 그때 다른 학생과 같이 나오다가 그 학생의 증언에 의하면은
내가 다시 안에 들어가서 설득해서 데리고 나올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당신은 먼저 가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시 새벽에 나오다가 다시 도청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도청 진압이 개시가 되고 김동수 열사는 그때 마지막 도청에서 남아 있다가 이제 그 사망한 11인에 포함이 된 거지요. 이렇게 이제 두 번의 이렇게 살아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 이렇게 그 시대에 아픔에 동참을 하신 분입니다. 이런 걸 우리 김동서 열사의 살아온 길을 가만히 보면, 뭐그 사람의 정치적 이념이나 가치관을 떠나가지고, 얼마나 김동수 열사가 그 호살 정신에 투철하려고 노력을 했는가를 우리는 잘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야말로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보현보살의 화신이다. 비록 내가 불교 교리를 깊이 알지 못하고 나의 지식과 지혜가 일천하다 할지라도 나도 부처님처럼 살겠다는 그런 의지로 자기 행을 굳건하게 다지는 이런 수행자를 우리는 보현보살이라고 칭합니다. 우리 김동수 열사 같은 경우는 23세의 젊은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보살행을 실천을 한 거죠. 이런 정신이야말로 불교의 정신이다. 그래서 김동수 열사야말로 보현보살의 화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뭐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광주불교계에서 이 김동수 열사에 대한 재조명이 그동안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우리 김동수 열사 같은 분이 우리 광주 불교계에 있었다는 것 하나로도 우리는 충분히 불자로서 좀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김동수 열사의 삶을 되돌아보면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됩니다. 내가 만약 그때 80년 5월 27일 도청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내가 만약 5월 21일 날 목포로 피신했던 중에 다시 광주 소식을 들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또 불자라면 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80년 5월 광주에 부처님이 계셨다. 그 자리에 금남로에 부처님이 계셨다면, 과연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불자라면 당연히 이런 의문과 또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가끔은 항상 그렇진 않지만 용기가 필요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것이 뭐 어떤 용기든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이든 내가 그런 상황을 미리 예상을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던 차에 닥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살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결단과 용기를 필요로 하는 그런 순간들이 옵니다. 그런 순간에 임해서 우리는 불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지표가 되는 분들이 바로 이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은 부처님들과 보살님들이 우리 삶의 지표가 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시대를 같이 산 이제 김동수 열사 같은 분이 몸소 보현행을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진정한 용기를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보살의 용기와 우리 중생의 용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살의 용기는 자비심에서 나온다. 보살의 용기는 자비심에서 비롯된다. 자비심은 지혜와 별개인 것이 아닙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모든 중생들이 다 나와 다를 바 없다. 모든 중생이 다 부처라는 그런 마음이 깊이 뼛속 깊이 사뭇해 있을 때, 그리고 이 육신은 무상하고 이 육신은 내가 아니다. 내라고 할 것은 없다라고 하는 공에 대한 통찰, 이것이 바로 지혜 아닙니까? 이런 지혜가 있을 때 거기에서 자비가 나오고, 그런 자비가 있을 때 용기가 나온다. 예를 들어서 티벳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라를 잃고 티벳의 스님들이 전 세계를 일종의 망명객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죠. 중공. 우리 옛날에 클 때는 중공이라고 그랬는데 중공이 티벳을 침략한 게 50년대 초반 뭐 그때입니다. 그때 침략을 했을 때 티벳에 많은 스님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죽음을 당할 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물론 이제 우리는 그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고 책을 통해서 봤습니다만은 그 스님들이 그 중공군이죠. 중공군들이 잔혹하게 스님들을 살해할 때도 스님들은 그 중공군들에게 저항을 하지 않았다. 비폭력으로 중국 군대들을 맞이했다. 그래서 중공군들의 학살에도 비폭력으로 저항하지 않고 맞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그 중공군들, 그 스님들은 어떤 마음에서 그랬을까? 그 중공군들이 따지고 보면 아무리 전쟁 중이라지만 사람을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 업은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씻을 수 없는 업이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도 티벳 스님들은 본인의 생명보다 자신을 죽이는 살생을 범하는 그 중공군들의 그 업장을 소멸해 주기 위해서 기도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보살의 용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시대의 이 20세기에 또 우리가 익히 알려져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우리도 뭐 잘 알고 있지만 20세기의 대표적인 전쟁이 베트남 전쟁인데 베트남 전쟁에 아주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그 베트남의 스님이 소신공양을 하는 그 사진이 지금도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소신공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사회에서는 그것을 분신자살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스님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게 아닙니다. 그 스님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의 정신을 통찰을 하고 지혜로서 이 세상을 이미 간파한 상태에서 깊은 자비심에서 소신공양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베트남 불교의 힘으로 결국은 베트남에서 미국이 물러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틱나칸 스님도 그때 베트남 전쟁 중에 베트남 전쟁으로부터 베트남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 때문에 당시 그 베트남 정부, 그러니까 미국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어쨌든 미국과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던 베트남 정부의 미움을 사서 틱나칸 스님이 그 이후로 수십 년 동안
자기 고향인 베트남에 가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뭐 미국, 프랑스 이렇게 망명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가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경우에도 우리는 보살의 용기는 자비심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자비심은 지혜에서 비롯되고 지혜와 다르지 않다. 그랬을 때 진정한 용기가 나온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아직 그런 보살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런 용기를 내기가 힘들겠죠. 만약에 제가 80년 5월 광주 그 5월 27일 도청에 있었다면 저는 두말할 것 없이 아마 도망쳐 나갔을 겁니다. 무섭고 두려우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살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거를 뭐라고 탓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본능보다 더 수성한 용기가 그 사람에게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지 본능을 탓할 수는 없다. 보살의 용기는 그러하다. 그럼 두 번째 우리 중생들의 용기는 뭐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중생들의 용기는 마음의 무게에 반비례 한다. 이 중생들의 용기는 마음의 무게에 반비례 한다.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그 사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온 세계가 다 코로나19 앞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20세기에 보면 숱한 전쟁과 내전과 갈등, 독재 정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중남미 이런 데 보면 독재 정부 하에서 숱한 민간인 학살이 자행되었습니다. 20세기는 어떻게 보면 탱크와 총칼로 폭력이 난무하던 시대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21세기가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민주주의란 이름을 버젓하게 내걸고 우리 사람들의 정신을 갉아먹고 파괴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치 코로나처럼 보이지 않는 그 뭔가가 보이지 않게 우리들의 정신을 깔가먹고 우리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고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피해보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가지는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로 해서 사회가 예전과 달리 사람과 사람 간에 거리가 생기고 이 사회가 삭막해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래도 80년대, 90년대에는 예를 들면 학교 같은 경우에 학교 안에서 그래도 교사는 교사로서 자기 정체성이 있고 학생은 학생으로서 또 자기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보면 제가 오늘 아침에 언뜻 기사를 보니까 2018년도에 명예퇴직한 교사가 6,200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자퇴한 학생이 또 6,900명이랍니다. 그럼 이 사람들 중에는 물론 불가피한 사정으로 명예퇴직을 했거나 자퇴한 사람도 있겠지만 요즘 보면은 학교에서 왕따라든가 다음에 교권의 추락이라든가 학부모들의 지나친 간섭 이런 문제들로 해서 학교가 옛날 같은 학교가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학교에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교사는 힘들어서 학교를 나오고 학생은 적응하지 못해서 학교를 나오고 이런 것들이 바로 구조적인 폭력입니다. 사회가 21세기 들어서면서부터 20세기까지는 눈에 보이는 폭력들이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으로 우리들을 갉아먹고 있다.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하는 와중에 우리 중생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생들의 용기는 마음의 무게에 반비례한다. 아까 어떤 예를 들었지만 왜 요즘 학부모들이 그렇게 학교에 가서 극성을 부리는가? 결국은 자기 자식에 대한 애착 때문입니다. 그리고 배려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식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 주변 자기 자식의 친구나 선생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사람들이 지혜롭지가 못한 겁니다. 지혜롭지가 못한 거예요. 그 지혜롭지 못한 거의 핵심은 마음에 집착이 가득하고 애착이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해서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마음의 때다. 이런 마음의 때가 쌓이고 쌓이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마음이 무거워지면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을 내가 닥치더라도 마음이 무거우니까 홀가분하게 내 생각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행동, 용기 있는 행동을 하지를 못합니다. 발목 잡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마음이 가벼워야 용기 있는 행동이 나옵니다. 이게 중생의 용기인데 우리는 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중생들의 용기,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뭐 이렇게 불 속에 뛰어들어서 자식을 구해낸다. 엄청난 용기입니다. 대단한 용기이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자식에 대한 무한한 사랑, 애착이 있습니다. 우리는 중생의 용기를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집착을 용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자라면 그런 마음이 가벼워야 마음의 때를 다 틀어내야 우리가 진정하게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다. 그것이 불자로서 올바른 자세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리하자면 보살의 용기는 자비심에서 비롯되고 우리 중생들의 용기는 마음의 때를 틀어내는 데서 비롯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앞에 소개한 우리 김동수 열사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가 보현보살의 행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고등학교 때부터 불자로서 열심히 살고자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런 행들이 마음속에 딱 자리를 잡아가지고 그런 어떤 갑작스러운 전대미문의 상황이 닥쳤을 때 자기도 모르게 보현보살의 행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중생의 마음이라도 아까 말했듯이 마음의 때를 틀어내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자기 생활, 일상 수행을 하다 보면 우리 마음 속에 보살의 마음이 깃들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언제 어떤 상황에 닥치더라도 내가 보살의 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살과 중생이 다르니까 나는 보살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소에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수행을 열심히 하고 그 과정에서 내 안에 보살 정신이 깃들어 드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우리는 누구나 다 이런 우리 김동수 열사 같은 보현보살의 길을 갈 수가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광주에 살고 있는 불자로서 김동수 열사 같은 분은 우리가 꼭 기억하고 기리고 주변에 널리 알리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김동수 열사를 소개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습니다. 예.
법문은 여기까지 하고, 공지사항은 뭐 초하루 때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5월 30일 날, 돌아오는 토요일 날, 봉축 법회식을 합니다. 10시에 하고, 예년과 다르게 오후에 뭐 국악공연, 저녁에 음악회는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점심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 바에 따르면은, 우리 이제 종무소와 봉사자들이 준비하는 도시락으로 점심은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뭐, 떡, 과일, 생수, 이런 것들 좀 넣어서 제공을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요번 주부터 이제, 뭐, 예년처럼 공양 준비를 안 해도 되니까 우리 보살님들 할 일이 훨씬 덜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봉축 법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또 일손이 필요하니까, 우리 시간 되시는 분들 종무소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언제 나와서 일을 도와주면 좋겠나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나오셔가지고 좀 일손을 많이 보태주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